참, 친구 것을 빼앗으면 어떡하니? 돌려줘. 아이고 저런, 빵을 또 빼앗겼구나. 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의협심인 강한 아이로구나. 골고루 나눠서 먹다니 의 좋은 친구들 있네. 오늘은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서 의협심을 발휘하면서 살았던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란다. 자, 시작해볼까? 옛날 조선시대 명종 때 일이란다. 강원도에서 조정으로 곡물을 보내는 길이었지. 이보시오. 잠깐 멈춰보시오. 오. 아, 무슨 일이시오? 길을 가던 나그네 요만 배가 고파서 그러니 그 쌀을 좀 나눠주지 않겠소? 아, 이 쌀은 조정으로 보내는 진상품이라 안 되겠소. 어서 길을 비켜주시오. 배고픈 백성 앞에 자기 배만 불리는 조정이라니, 백성을 외면하는 나라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오? 도대체 네 정체가 무엇이냐? 아직도 날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임꺽정이라는 사람이올시다. 이 남자는 의적이라 불리었던 임꺽정이라는 사람이란다. 어려서부터 의기가 있던 임꺽정은 국정일을 하고 싶었지만 천민인 신분 때문에 그 뜻을 펼칠 수가 없었지. 마침 사회기강이 혼란스럽고 조정이 어려워지자 임꺽정은 대적당을 만들어 그들의 두목이 됐단다. 강이 살아, 임꺽정! 그리고 그의 이름은 꽤 유명해졌지. 몰라, 살아, 임꺽정! 이 곡물에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절대로! 응? 임꺽정은 도술과 변장술에 능했단다. 연막술! 아유, 매워라. 진상품을 지켜라! 지켜야 한다! 아니, 이런 진상품이 없어졌잖아! 저쪽이다! 잡아라! 결국 진상품은 임꺽정 일행에게 넘어가고 말았구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겐가? 왜 자꾸 이렇게 당하고 오는 게요? 현령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임꺽정은 인색한 부자들의 집에 들어가 곡식과 재물을 몰래 빼왔지.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뿐만 아니라 관청에서 거둬들인 곡식들을 몰래 빼냈단다. 나에게 진상품들을 넘기시오. 게다가 조정으로 운반되는 진상품까지 빼앗았던 거지. 임꺽정이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임꺽정은 자기 배가 부르고자 대적질을 하는 게 아니었단다. 각 마을에 골고루 나눠주고 나면 쌀 세 포대랑 엽전 20냥이 남겠사. 아, 이 금수저도 있다네. 저기, 이 남은 재물들을 어떻게 나눌까, 대장? 고속정에 은둔하던 임꺽정과 일당들은 훔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눌 방법을 생각했지. 아, 아랫마을에 곧 칠순잔치가 열린다던데 그곳에 쌀 세 포대랑 엽전 10냥을 보태는 건 어떨까? 아이, 좋아! 아, 그러면 되겠네.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그 금수저는 옆마을 세장가 가는 노총각에게 선물하고 엽전 10냥은 산동네 아이들에게 새 신발을 선물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제 알겠니? 임꺽정이 어떤 사람인지? 나 찬성이야. 임꺽정과 그 일당은 각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사정을
뻔히 알아서 각 집에 필요한 만큼 곡식과 재물을 나눴단다. 어르신, 칠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렇게 집안 경조사까지 다 챙겼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단다. 임꺽정은 서민들 사이에서 영웅이었지. 가난한 자들에게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란다. 고석정에서의 의적 활동은 3년이나 지속됐지. 물론 조정에서는 임꺽정을 포악한 도적이라 불렀단다. 나라의 기강을 흔들 만큼 위협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지. 임꺽정! 그러다 보니 관군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임꺽정을 잡아왔습니다. 관군 대장은 임꺽정의 형 가도치를 잡아와서 임꺽정이라고 속였단다. 그런데 그때였지. 난 새로 부임한 강원도 부사올시다. 아이, 부사님께서 어인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현령은 부사에게 잘 보이려고 극진한 대접을 했단다. 사실 이 사람은 변장한 임꺽정인데 말이다. 아, 맞다. 그 오다가 임꺽정을 잡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아니,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났나요? 임꺽정이 얼마나 힘센지는 아시죠? 극악무도한 임꺽정을 저희가 단번에 제압했지 뭡니까요? 그 임꺽정을 내게 보여줄 수 있겠소? 자, 보시죠. 저자가 임꺽정입니다. 너는... 그런 거였군. 그거 참 이상하군요. 내가 바로 임꺽정인데 대체 누굴 잡아넣으신 건지. 뒤로 물러나십시오, 형님! 임꺽정이다! 임꺽정은 형 가도치를 구해 함께 도망쳤지. 야, 잡아! 저쪽이야! 잡아야 돼! 하지만 끈질기게 추격한 관군에게 본거지를 들키고 말았단다. 그때 임꺽정이 한탄강으로 뛰어내렸는데 꺽지라는 물고기로 변신해서 강물 속에 숨어버렸다지? 결국 관군들은 임꺽정을 잡지 못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단다. 사실 임꺽정의 본명은 임거정이었는데 꺽지로 변했다고 해서 임꺽정이 되었다는구나. 임꺽정에 관한 설화가 전해지는 이곳은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고석정이란다. 철원 제1의 명승지로 손꼽히는 이곳에는 임꺽정 동상과 함께 임꺽정이 숨어 지냈다고 전해지는 바위가 남아있다는구나. 얘들아, 참 예쁘지? 이건 바로 세잎클로버란다.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지. 자, 이것은 세잎클로버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 잎풀은 네잎클로버란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지. 이번에 들려줄 이야기는 이처럼 똑같이 생긴 나무 덕분에 인생이 바뀐 사람에 대한 이야기란다. 두 꽃말처럼 행복과 행운이 가득했던 사내 아이의 이야기지. 옛날 옛날에 강릉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우렁찬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단다. 이원수는 늦은 나이에 갖게 된 사내 아이를 매우 귀하게 여겼단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이, 어린 시절 이름은 현룡이라 지었단다.
어느 날이었단다. 한 스님이 이원수의 집으로 들어왔지. 반갑습니다. 그리고 갓난아이인 이 일을 보고 이렇게 말했단다. 이 아이는 장차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큰 인물이 될 아이입니다. 허나 또한 호랑이에게 잡혀갈 사주이기도 하지요. 예?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스님은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밤나무 천그루를 심고 정성껏 기르면 호랑이에게 잡혀가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줬단다. 어? 말도 안 돼. 그날 이후 이원수는 어린 이이를 위해 밤나무를 심기 시작했단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원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껏 밤나무를 가꾸었단다. 사랑하는 아들 이이를 위해서 말이야. 그렇게 심은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어느새 숲이 만들어졌지. 하늘 천까지 거부련 이이도 밤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랐단다. 총명하고 명석했던 이이는 3살 때 글을 떼고 아름다운 시를 짓기도 했지. 이이는 밤나무 숲에 놀러오길 좋아했는데 그때마다 모든 나무를 차별없이 잘 돌봤단다. 누구? 이리 와! 그러던 어느 날이었단다. 이이가 7살이 되던 해 험상궂게 생긴 한 남자가 이원수를 찾아와 이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지. 이보시오, 이 집에 7살 먹은 새내아이가 있을 터인데 어디에 있소? 당신은 대체 누구시길래 저희 아들을 찾으시는지요?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 당장 아이를 내놓으시오. 내가 데려가야겠소. 그제서야 이원수는 7년 전 스님의 말이 떠올랐단다. 그 스님이 말한 호랑이로구나. 이 아이는 장차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큰 인물이 될 아이입니다. 허나 또한 호랑이에게 잡혀갈 사주이기도 하지요. 예?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밤나무 천그루를 심고 정성껏 기르면 호랑이에게 잡혀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실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전 우리 아이를 위해서 밤나무 천그루를 심고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좋다. 그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지. 아이도 함께 데리고 오시오. 험상궂게 생긴 남자는 직접 확인해보겠다며 이원수와 이이와 함께 밤나무 숲으로 갔단다. 제법이군. 하지만 내가 한 그루 한 그루 다 세어보겠다. 좋습니다. 얼마든지 세어보시죠. 한 그루, 두 그루. 하지만 밤나무는 모두 999그루였지. 1000그루가 되기엔 한 그루가 모자랐던 거야. 999그루. 한 그루가 부족합니다. 아이는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어흥! 살려주세요! 호랑이는 이이를 쫓기 시작했단다. 거기 살아! 살려주세요! 이 녀석 어서 내려와!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단다. 나도 밤나무다. 오잉,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어디서 난 소리지? 나도 밤나무라고. 나도 밤나무다. 그건 바로 커다란 밤나무 사이에 있던 작은 나도 밤나무였단다. 호랑이 살려. 이는 이 나도 밤나무 덕분에 호랑이에게 잡혀가지 않을 수 있었지. 정말 다행이구나. 이의 호인 율곡은 바로 이 밤나무 율자를 따서 지은 거란다. 이원수가 정성스럽게 밤나무를 가꾼 덕분에 이는 위기를 면하고 훗날 조선의 성리학을 구축한 훌륭한 인재가 되었단다. 이 이야기가 어떠한 위기에 처한다 해도 노력해서 극복해낼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준 나도 밤나무 이야기란다. 현재 강릉시 왕산면 밤나무 꼭에 있는 수많은 밤나무들이 그때 심어졌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지. 이 애벌레들은 커서 무엇이 될까? 애벌레들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단다. 하지만 사람은 어떤 걸 배우고 익히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미래를 갖게 되지. 너희도 커서 뭐가 될지 궁금하다고? 글쎄, 그건 도깨비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사람의 미래를 알고 있는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란다. 옛날에는 서당에 모여 글을 배웠지. 오늘이 그 첫 수업이라는구나. 그래, 천자문을 배워보니 어떤 생각이 드느냐? 천자를 다 익히려면 무척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또 다른 생각은 없느냐? 천자문은 단순히 글자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 이치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늘은 위에 있어 그 빛이 검고 땅은 아래에 있어 그 빛이 누르다. 하늘과 땅 사이는 넓고 커서 끝이 없으니, 즉 세상의 넓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도통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지. 오, 그 뜻을 가르치지 않아도 헤아렸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이 아이가 바로 고씨의 아들 형산이란다. 어려서부터 똘똘했던 형산이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지. 다른 일을 할 때도 결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단다. 그리고 가끔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책을 읽었지. 출필 고지, 반필 배알. 집을 나갈 때는 반드시 알려드리고 돌아와서도 반드시 인사로 알려드려야 한다. 아버님, 어머님, 서당에 다녀오겠습니다. 형산이는 글로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해 행실도 올바른 아이였지. 형산이는 매일 산길을 지나 옆마을로 글을 배우러 다녔는데 그 모습을 매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었지. 와, 멀리서도 이런 기운을 풍기는 인간 아이라니,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 아우, 더 이상은 궁금해서 못 참겠어. 우리 저 아이를 불러보자. 어떻게? 야! 어? 아파! 그래, 저 바위에서 잠깐 쉬어가야겠다. 이야,
이게 무슨 일이람? 빨리 서당에 가야 하는데. 자, 잠시만. 잠에 빠져들어라. 잠에 빠져라. 갑자기 왜 이렇게 잠이 오지? 도깨비의 장난으로 형산이는 그대로 잠이 들었단다. 흐르는 물소리 내 마음을 적시네. 자면서도 시를 읊는 사람이라. 조심해. 그러다 깨면 큰일 난다고. 괜찮아. 성품이 선한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잖아. 훗날 대단한 사람이 될 게 분명해. 그럼 우리 이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자라날지 살짝 한번 볼까? 그럴까? 깨비깨비 우리는 몹시 궁금하다. 인간의 미래가 궁금하다. 궁금해. 나와라 인간의 미래야 퉁퉁. 도깨비들은 형산이의 미래를 보았단다. 관복을 입은 형산이는 판서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돼 있었지. 판서는 지금의 장관에 해당한단다. 장차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될 아이였어. 그러게 말이야. 어쩐지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품고 있더라니까. 쉿! 조용해! 고판서께서 잠을 주무시잖아. 그래 그래. 지체 높으신 어르신께서 잠을 깨시면 안 되잖아. 숨어야 돼. 이상하다.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고판서 뭐 어쩌고 했는데 내가 꿈을 꿨나? 빨리 가야겠다. 자, 빨리 서당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앞으로는 고판서 어르신 가는 길에는 장난치지 말자고. 장난은 네가 먼저 쳤거든. 알았어. 빨리 가자. 도깨비들이 본 것처럼 이 소년은 과거의 급제에서 형조, 호조, 병조 판서를 두루 거쳐 우의정에까지 이르렀단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사람들은 고형산이 쉬어간 바위가 사람의 미래를 예측해준다며 신기해했지. 여기가 미래를 예측해주는 그곳이라는 거지. 그럼 도깨비님, 제 미래를 알려주세요. 그럼 어디 한번 잠을 자볼까? 어느 날 남자아이 하나가 찾아와 그 바위에서 잠을 청했단다. 방망이를 쓰지 않아도 이 아이 미래는 환히 보이네. 이럴 시간에 공부를 한 자 더 하면 좋은 관직에 오를 텐데 말이야. 그냥 솔직하게 알려줘버릴까? 예끼 이방녀석아! 어서 싹 일어나지 못할까! 거름아, 날 살려라! 이 아이는 훗날 이방이 됐다고 하지. 강원도 횡성에 가면 퉁퉁바위라고 불리는 큰 바위와 함께 조선시대 우의정까지 지낸 고영산 선생의 묘비가 남아있단다. 도깨비들도 아직 거기에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글쎄, 그 후로 도깨비를 만난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는구나. 아이고, 개미를 그렇게 괴롭히면 어쩌니? 개미들이 길을 잃었잖니. 저런, 덩치가 작은 개미라고 그렇게 놀리고 괴롭히면 안 되지. 아따가,
아이고, 그것 봐라. 세상에 생명을 가진 것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단다. 오늘은 생명을 소중히 했던 어떤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줘야겠구나. 몸과 몸에 난 옛날 정선 작은 마을에 이규복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지. 상처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요. 옷이 비록 좋지 않아도 부모님께서 주시면 반드시 입어야 하느니라. 이런 무척 더운 날이로구나. 자, 다들 정자나무 그늘로 가서 책을 읽도록 하여라. 네. 그늘 아래로 오니 시원하구나. 다들 시원한 그늘에 앉아 있는데 규복이는 혼자 땡볕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단다. 규복아. 네, 스승님. 무슨 일이십니까? 넌 어찌하여 시원한 곳에서 책을 읽지 않고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책을 읽느냐? 지금 제 부모님은 떼약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농사를 지으시는데 어찌 공부하는 제가 시원한 그늘에서 책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가 진정 효를 실천하는구나. 사실 규복이네 집은 가난해서 종이 대신 가랑잎에 숯검정물로 글을 쓰곤 했지. 그래도 성현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인자하고 강직한 성품을 갖게 됐단다. 규복이는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겠다고 나무를 하러 다니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늘 다른 아이의 반 정도밖에 채우지 못했지. 규복이, 넌 산에서 놀다 온 거야? 왜 맨날 너만 나무가 조금이냐? 네 살도 베이면 아파서 못 견디는데 나무라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죽은 나무만 줍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나무가 아파한다니. 인간의 생명이 귀중한 것처럼 비록 한 그루의 나무라도 그 생명의 존중함은 자연의 이치요, 신비가 아닐까요? 이런 규복이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 좀 더 지켜보면 규복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단다. 아, 잡았다! 우와, 엄청 크다. 오늘은 운이 좋구나. 물고기야, 네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고맙다. 잘 가라, 물고기야. 애써 잡은 걸 놓아주면 어떡해. 물고기야, 다시 이리 와. 가버렸잖아. 왜 놔준 거야? 왜? 고기를 낚은 것은 재미로 하는 것인데 충분히 재미있었으니 이제는 보내줘야지. 물고기를 낚는 것도 재미지만 냠냠냠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도 재미인데 어떻게 넌 그 재미를 모르는 거냐? 물고기도 생명인데 놓아줌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나 혼자 재밌자고 생명을 탐할까요? 규복이는 바로 이런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 규복이가 도인이라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었단다. 낚시가 끝나고 마을로 들어서려면 이곳을 지나쳐야 되지. 사람이 돈 앞에서 한결같을 순 없지.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돈의 유혹을 뿌리치긴 힘들 거야. 이 사람은 규복이를 한 번 더 시험해보겠다는구나. 정말 한 푼도 안 주어가는지 내 두 눈으로 지켜볼 테다. 저기 규복이가 오는구나. 오, 온다 온다. 어? 웬 역전이지? 뭘 고민해. 그냥 주어. 주라고. 그럼 어디?
야호, 그럼 그렇지. 제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돈 앞에서 별 수 있나. 어디 얼마나 가져가나 보자, 이 녀석. 규복이는 마지막 엽전 하나까지 싹 다 주워 담았단다. 우와, 꽤 많은데. 그걸 끝까지 다 줬네. 이 녀석 어디 한번 당해봐라. 어? 자, 이렇게 주워놓으면 잃어버린 사람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겠지. 부디 주인에게 돌아가길 바란다. 사람이라면 돈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 유혹을 뿌리치다니. 혹시 사람이 아니라 귀신인가? 사람이 아니라니, 규복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구나. 평생 동안 학문을 탐구하고 성현의 가르침을 받은 규복이는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나 후세를 교육하는 선생이 됐단다. 그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멀리 충청도와 경상도에서도 수학생들이 찾아올 정도였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스승님! 스승님! 무슨 일이냐? 어젯밤에 도암 선생님께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스승님께서? 도암 선생은 스승님. 이규복 선생의 스승이었지. 이규복은 가난했지만 스승님 떠나는 길에 빈손으로 갈 수 없어 떡시로 하나를 지고 길을 떠났단다. 이제 막 도암 선생 집에 도착했을 때였지. 스승님, 제가 왔습니다. 어허, 스승님께 이런 무례가 어디 있나? 평생 자네를 총애하셨는데 자넨 이런 홀대로 은혜를 갚는 겐가? 스승님 상에 고기나 과일을 올려드려야지. 고작 떡시루라니, 아유, 당장 돌아가게. 아, 여보게들, 그럼 여기 밖에 있다가 스승님 상여 나가실 때 인사나 드리게 해주게. 네, 뭐 그럼 그렇게 기다려보던가. 스승님, 마지막 가시는 길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이규복은 스승님. 도암 선생 집 앞에서 밤을 새우며 스승과의 추억을 떠올렸단다. 그리고 다음 날 상여를 내가야 하는데 웬일인지 꼼짝도 하지 않았지. 스승님, 이제 가셔야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스승의 목소리가 들렸다. 규복이를 데려오너라. 도암 선생은 가장 아꼈던 제자의 인사를 받고 싶었던 거였지. 드디어 스승에게 인사를 할 수 있었단다. 그런데 이규복의 떡은 방금 찐 것처럼 따뜻해졌지. 그리고 도암 선생의 관도 움직이기 시작했단다. 훌륭한 제자로, 훌륭한 선생으로. 학문에 평생을 바친 이규복 선생은 강원도 정선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지. 친구들이 참 많은 아이로구나. 친구가 많아서 좀 귀찮아요.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은데. 저런, 아무리 그래도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안 쓰나. 거 봐라, 친구들이 다 가버렸잖니. 심심해요. 친구들아.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란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지. 어디 한번 들어볼래? 옛날 어느 마을에는 인심 좋은 이선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단다. 하하하, 날씨가 참 좋구만.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여보시오.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시오? 길 가다가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났지 않소? 에? 장에 한번 가보시오. 이 옷을 입은 자가 수십 명은 될 거요. 참나. 그치만 여긴 장이 아니지 않소? 아니. 이렇게 마주치다니 보통 인연이 아닌가 보. 아, 그렇지. 당신을 저녁 식사 초대를 하고 싶은데 저기 바로 저기가 우리 집이요. 자, 갑시다 우리 집으로. 동네에서 인심이 후하기로 소문난 양반이었지. 부인, 내가 왔소. 오셨어요, 아버님. 그래, 우리 며느리. 잘 있었느냐? 때 맞춰 오셨네요. 마침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됐어요. 오호, 잘 됐군요. 자, 인사하시오. 나의 새 친구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드시지요. 선비의 집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단다. 인심 후한 선비가 많은 사람들과 나눠 먹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지. 저기 혹시 오늘이 이 집에 무슨 날입니까? 꼭 무슨 날이어야만 하겠습니까? 자고로 음식이란 이렇게 다 함께 먹어야 더 맛이 있는 법이지요. 선비는 이렇게 매일 손님들을 초대해 음식을 나누며 행복해했지. 집주인의 후한 인심에 마을 사람들은 물론 지나는 길손까지도 선비의 집에 드나들게 됐단다. 곳간에 쌓인 곡식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집안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 하지만 매일같이 손님상을 치러내는 여자들은 힘이 들었단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며느리는 허리 아픈 시어머니가 걱정됐단다. 아니다, 아유, 같이 해서 빨리 끝내야지. 그러던 어느 날, 이선비 집에 스님이 찾아왔단다. 나무 관세음보살. 정말 감사합니다. 아, 헌데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스님, 걱정이 있습니다. 어쩐지 안색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게 어머님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게 걱정이 돼서요. 저런. 그렇다면 당분간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하지만 매일 손님상을 치르느라 쉴 틈이 없으신걸요. 저, 스님, 집안에 손님이 좀 줄어들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어디 보자. 이 집은 본디 사람이 많이 살게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났군요. 그러니 손님이 많이 들 수밖에요. 이사를 갈 수도 없고 방법이 없겠네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게 뭔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쪽 이러고 이렇게. 스님은 며느리에게 집안에 손님이 줄어들게 할 방법을 일러주었지. 마님, 정말 이래도 됩니까? 자, 시작하게. 예. 스님은 며느리에게 마을을 수호하는 나무 아래 있는 바위의 안쪽을 깨버리면 집의 운명이 바뀔 거라고 했단다. 예. 바위가 깨졌네. 근데 이건 안쪽이 깨어진 바위에서는 붉은 샘물이 흘러나왔지. 며느리는 어쩐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단다. 저 바위가 원래 붉은색이었던가? 이거 어쩐지
밝기란 예감이 드는데 이쪽으로는 앞으로 발길하지 말아야겠다. 마을 사람들은 붉은색으로 변한 바위가 불길한 징조인 것 같다면서 나무 근처로는 얼씬하지 않았단다. 그러다 보니 나무 바로 앞에 있는 이선비의 집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됐지. 아, 무슨 일인지 이제 아무도 오지 않는구나. 그땐 참 즐거웠는데. 아유, 이거 잘 만나구만. 꼭 모이는데 무슨 날이어야 합니까? 자고로 음식이란 이렇게 다 함께 먹어야 더 맛이 있는 법이지요. 그때가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아버님. 손님들 발길이 끊기자 집안의 웃음소리도 끊기게 됐단다.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지만 이미 깨어진 바위는 예전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었단다. 그 후 이선비의 집에서는 후손도 나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됐지. 손님이 들어야 집안이 흥한다는 옛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구나. 훗날 사람들은 이선비의 집 주변 형세가 마치 소의 목이 굽어져 있는 형상이고 깨진 바위는 소의 혀 부분같이 생겼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니 집이 잘 될 이유가 있겠니? 신기하게도 깨진 바위는 지금까지도 붉은색을 띠고 있고 이런 이유로 이 마을은 쇠목리로 불리다가 소우자와 목항자를 써서 우항리라고 부르게 됐단다. 이 우항리는 횡성 한우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단다.